미국에서 어떤 유명한 박사님이 지금 다른 교회에 있다가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려고 우리 교회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저는 될수 있으면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했습니다마는 이분이 저를 직접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아주 영향이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한대.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이거 교회 싫어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서 우리가 이제는 너무 많은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말씀 운동 바로 안 하면 안될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이 미국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교회를 못 가고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움 당해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내가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만 모인 줄 알고 그런 말을 드립니다. 제가 이 전주 이 열린문교회 김 목사님과 그런 얘기했으면 지금부터는 무조건 한열 배로 부흥되도록 전도 제자라는 단어를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과정이 문제다. 과정에서 자꾸만 사람들이 인본주의 서고 과정에서 자꾸만 뭐 옳은 것 틀린 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휘말려 가지고 가장 중요한 전도 제자란 단어를 놓쳐 버립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행정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시스템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생각과 여러 가지 판단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휘말려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제자, 또 마귀가 가장 공격하는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안스럽게도 그 부분을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진짜로 교회 10배가 부흥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내일 모레 일본의 동경 대학을 한번 들어가보려고 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양보하시면, 생각을 조금만 고치시면 엄청난 밭이 있습니다.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혼자서 TV로 예배 드리고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인재들이 수두룩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히 미국 땅에. 수두룩합니다. 교회 안 갑니다. 그냥 교회 가면 계속 시험만 받으니까 차라리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겠냐. 이래가지고 미국 땅에는 1년에 번지도 없이 방송 쳐다보고 헌금 보내는 헌금 액수가 엄청납니다. 그게 이제 다니기 싫다는 것이지. 이런 지금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거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 복음하는 주의 종들이 전주 지역까지 오셨다는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전주 지역을 좀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또 전주 지역을 놓고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다가 가시라 그런 뜻이 아니겠냐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이건 됩니다. 전도 제자 이 단어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으면서 고생도 많았습니다만은 많은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새신장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번 달, 다음 달, 계속 새신자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교회 온 새신자들에 관한 것이고요. 다음 달에는 새신자를 제대로 확립시키는 것이 열쇠입니다. 이걸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우리 이근승 목사님하고 김용기 집사가, 목사님 강의를 사람들이 모였을 때 중간에 좀 쉬었다가 밥 먹고 또 와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강의가 많이 하는 기분이던데요. 그런데 달아서 쭉 해버리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많이 안 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 섭섭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았다 그러면은. 그래서 여러분 잠깐 강의를 다섯 강의를 하고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또 다섯 강의를 하겠습니다. 달아서 하면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다는 그런 유혹을 주기 위해서 중간에 좀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오늘 그 새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진지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자기는 신앙인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불신자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습니다. 위치가 대단하지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밤에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이 사람에게 지금 심각한 지금 갈등이 있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 간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 가지 지금 말할 것이 많겠습니다. 잘 아는 본문이죠. 오늘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새 가족에 관한 거. 새 가족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집중시켜도 됩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열 강의를 가능하면 요것은 여러분들이 메모를 지금 좀 해두시고요. 요건 책으로 내게 될 겁니다. 책으로 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요. 제 1강입니다. 이 분필을 그냥 갖다 놓는 게 좋은데 이렇게 분필이 없네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에 이렇게 얼른 사람 따라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해가지고는 새신자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꾼들이 왔을 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여러 가지 일을 시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의 방법을 많이 씁니다만은 그 사람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한 거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그 진실을 찾는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게요, 새신자에 관한 정답입니다. 그게 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놀러 왔기 때문에 교회 안 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지 않겠다는 것과 같아요. 틀림없이 사람 진실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요. 어릴 때 제가 그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그 영화 제목이 뭔가 하니까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영화인데요. 암흑가의 두 사람이라는 영화요. 거기는 저는 뭣도 모르고 뭐 그 영화 배우가 유명한 배우기 때문에 봤는데 그 내용이 있는 영화요. 이 사람이 불량배요, 깡패요. 교도소를 몇 번 갔다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는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진실하게. 근데 요거 답을 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고 깡패고 하여튼 교도소도 몇 번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러다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아주 착하고 좋은 여자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안 그래도 지금 이래 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생활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도둑질도 하지 않고 나쁜 짓도 절대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집에 오고 가고 이제 그 여자와 같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형사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일만 터지면 찾아오고 사건 나면 찾아오고 아닌데 자기는 아니다. 나는 이제 그런 거 안 한다 하는데도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회사에도 찾아오고 집에도 찾아오고 어디 이 그 여자하고 같이 바람쐬는데도 뒤에 숨어 따라다니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사건만 터지면 또 조사하러 자는데 찾아오고 그 자기는 아니다 나는 그런데도
계속 이 형사는 의심하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장 환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직장 갔다 오는데 자꾸 일찍 집에 들어오는데 이 형사가 자기 그 부인에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막 이제 결혼해갖고 살라고 하는데 네가 그게 얼마만큼 나쁜 놈인 줄 아느냐. 너는 지금 속았다. 막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열이 오를대로 다 올라온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지금 쉽게 말하면 100분도 더 참았는데 너무 못 참아가지고 미국에 가면요 돈 주고 자동차를 부수는 데가 있어요. 물론 흔차겠지만은 해머가 망치가 그뿐에 그걸 다 부수고 집에 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사람은 진실하게 살라는데 도와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 형사가 결국은 안방까지 들어와 그 여자 잡고 설득시킨단 말이에요. 나쁜 놈이라고. 그러다 들킨 거예요. 이 친구가 경찰이. 그러니까 영화 보는 내가 어떤 느낌 드냐면요. 형사 저걸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 보는 내가 저걸 죽이지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니 전직이 깡패요. 전직인 이 가만히 설 수가 없죠. 쉽게 말하면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두들겨 팬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를 죽이서니 뭐 사회법인은 뻔한 거 아닙니까? 의심이 있어 조사로 형사를 패서 죽이서니 저 역시 저건 나쁜 놈이다. 이래가지고는 구속이 됐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지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전과도 있겠다. 형사 죽였겠다. 사형 선고를 받는데 그런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가 한 명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형사들에게 얘기하지만은 먹혀들지 않는 거요. 결국 이 사람은 이제 사형돼서 죽는데 그 영화를 가만 보면서 어릴 때 봤지만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아, 저건 하나의 사회 문제를 건드린 거구나 할 정도로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뭔가가 이걸 찾아 지금 옵니다. 그것 말고는 가짜입니다. 뭔가가 이걸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죠. 표시 안 나게 여러분이 이 부분을 못 보면 세신자 절대로 못 살립니다. 참 뛰어난 프로그램 만들어도 만들수록 손해입니다. 굉장히 그 사람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손해입니다. 우선에는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사람은 이거 앞에 서가지고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가족 부부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잠깐만 메시지하고 말 한마디만 해도요. 이 부분만 이해하면 여러분 많은 응용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누가 실수를 하고 있는 걸 알 겁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가 알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 우리 이런 부분들이 첫째이기 때문에 여러분 새가족들하고 공부할 때는 조금 말만 조금 방향만 바꿔서 얘기하면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니까 설명하는 거고요. 지금 일반 병신들에게 그런 설명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간단하지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되어있다는 자기도 그러니까. 이걸 시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살. 이거는요. 어느 정도 진실해야 하는 것이지 진실성이 없으면 이건 못해요. 나 진짜 희망 없다. 살아 마겠냐. 얼마나 발견을 잘했습니까? 그것도 진실해야 하는 것이지 여기에 답을 두라고 말해요. 어떤 미국의 유명한 여자가 이름 아시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릴 때는 잘생겼다 소리 들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황하는 중에 이는 장녀 비슷하게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결정을 내린 겁니다. 살기가 싫단 말이에요. 자살까지는 생각은 안 했는데 살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가장 자기 이제 진실이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 나 살기 싫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는 어느 교회에 들어갔는데 교회 설교 듣는 보니까 설교 제목도 주보에 보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이게 또 자기는 굉장히 충격을 줬죠. 그렇다. 설교 듣다가 중간에 나왔어요. 너무나 많은 충격을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분이 복음을 잘 전했는지 어떤 설교인지 모르겠지만은 실제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살하기 전에 목사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과 만나게 됐는데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가장 진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인간은 다 죄인인데 좀 드러났을 뿐이고 안 드러났을 뿐이고 당신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도 안 드러나고 있고 당신보다 훨씬 악한 사람도 더 많고 당신은 지금 정말로 죽어야 될 만큼 지금 죄가 많은데 다시 깨달았다. 그런데 죽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와 당신과 모든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요. 딱 답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이러고 변한 겁니다. 유명한 여자가 됐죠, 나중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새가족 하는 분들이요. 여러분, 그 새가족 반에서 새가족을 도와준 이거는 굉장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요. 이 자살 시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유명인들 가운데. 왜냐하면 자기는 진실하고 싶은데 답을 못 얻으시니까 그걸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 헤밍웨이 같은 사람 다 자살 안 했으면 그 유명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아주 폭력배들도요. 혼자 조용하게 바닷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 왜냐? 그 진실한 시간을 찾는 거예요, 자기들. 이게 답만 주면요. 굉장히 흥분이 되어진다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이 파탄됐거나 파탄 위기에 관한 사람들이요. 도저히 남편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도저히 자기 아내와 맞지 않고 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진실이 통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안 했지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출 생각. 안 했을 뿐이지 이런 생각이 어디 막 훌훌 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할 만큼요.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분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심심하면 집을 나가요. 남자인데. 이게 집을 자꾸 나가는데 나중에 저는 얘기 안 했습니까?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아무 문제도 없는데 나갑니다. 왜 나가는 거 하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는 어머니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구아원에 자라면서요. 자꾸 나가는 습관이에요. 어디엔가 어머니가 올 거다. 라는 막연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안 나타난 그 어머니를 찾아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거를 30년, 40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오는 거 집사가 돼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 내보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부분들 볼 때요. 이런 상처들을 다 가지고 뭔가 모르게 진실을 찾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만 딱 알면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요. 뭔가가요. 이 진실을 찾아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특히 그 이 흑암 쪽으로 막 달려가는 청소년들 자기들 나름대로 진실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새가족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안 주고 그 부분을 요구하지 않으면 아직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말이죠. 간혹 그날 어떻게 뭐 친구 따라 교회 왔는데 그걸 억지로 무조건 막 영접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진실하려고 하는데 방해돼요. 이 사람이 이제 자꾸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교회 한번 왔는데 마음 들어볼까 싶어 왔는데 좀 듣도록 놔둬야지 그걸 찾아갖고 막 밤새도록 팀사역을 하고 영접시키면요 그게 진실하고 싶은데 그것도 거짓말이라면 이런 갈등이 계속 쌓여왔기 때문에 또 하나 문제가 생기나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지금 하는 방법들이 보면요 진짜 세 가지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보면은 너무 유명한 자리에 있다가 자기는 지금 어렵고 실패했는데 교회로 왔는데 뭐 그걸 와 자꾸 다니면 간증하라고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내게 찾아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기는 복음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자꾸 날 보고 간증하라고 하는데 금요일에 간증 두 번이나 했대요. 그것도 하면서 억지로 했대요. 미치겠더래요. 그렇게 주의 종 말을 반대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주의 종은 아는 거예요. 그래도 주의 종이 하라는 데 내가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쩌면 좋겠고 다음에 하지 말아라 했어요. 주의 종이 하라 하거든. 하지 마라 안 했어. 자기는 지금 미치겠는데 진실하고 싶은데 자꾸 우리는 안 진실하도록 자꾸 끌고 간단 말이야 교회가. 그러니 이런 부분들의 답만 주면요 새신자의 성공할 수 있는 답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거의 다가 지금
이 방황하는 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방황하다가 한치 교회로 간 거요. 그리고 뭔가가요, 이제는 중독이 되어버린 중독시대입니다. 뭔가가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름에 중독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막 말이에요. 지금 그 많은 이 진실을 찾는 이 땅에는 지금 이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요. 지금 찾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끝없는 영적인 문제와 얽매여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심리학자들은 그 상처를 뭐 필요한 것으로 얘기합니다만은 맞습니다만은 사람이 성장되는데 필요합니다. 이 상처들은. 그러나 그거는 영적인 문제와 끝없이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가운데 조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답을 주면 됩니다. 진실을 찾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도 사실 베드로에게 찾아서 주님께서는 뭘 요구했는가 하니까요. 사명을 주시는데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가장 진실한 부분을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생의 답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답이 되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인생의 첫 번째 답이었고요. 그 다음 이 두 번째 답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베드로 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신자가 여러분을 만났다가 여러분 말 한마디에 생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 부분입니다. 맞다 안 맞다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방황하는 사람에게 맞다 안 맞다 잘했느냐 못했냐 그거는 상처를 더할 뿐이지 안 되게 되었습니다. 가장 이 사람의 진실한 부분에 답을 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바울이 길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만났다는 그것 때문만이 바울은 생을 바꾼 게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고 바울은 성경 해석이 그때 되어졌지만 그게 아니고 바울이 그동안에 바리새 교육과 엄청난 가정교육과 예루살렘 유학을 하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가장 부부들은 갈등 거기에 딱 풀린 거예요. 거기에 사람은 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바울이 빛을 봤다. 야, 그것만은 아닙니다. 뭔가가 바울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자기 생에 정말로 있던 그 자기 그 부분, 그 진실한 부분, 그 답을 따거든 거예요. 그렇다. 이 세 가족을 살리는 가장 첫 번째 이유고 마지막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좀 책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이게 그 증거를 하면 됩니다. 오늘 열 가지 할 건데요. 세 가족들에게 한 3가씩 이렇게 세 번씩 나눠가지고요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여러분의 강의를 할 때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은 막 진실하게 고백해 볼 필요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이 이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이 오늘 진실한데 질문하고 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당장 세 가족에게 할 말이 생깁니다. 이게 얼만큼 진실한 말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목사인데 정말 내가 복음을 잘 알지 못했고 목사인데 난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잘 알았고 했지만 나는 교회 봉신 머금치다가 복음을 알아야 했다. 아, 정말로 여러분에게 미안하다. 나는 이제부터 복음 전하겠다. 이 말에요 장로님들 마음이 탄옥한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내가 목사님 만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진실한 걸 처음 봤네. 그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보이지만요. 거기에 전달이 돼가지고 거기 앉은 장로님들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세 가족이 왔을 때 여러분 딱 만나고는 아, 맞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된다. 어느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건 두 번째 얘기죠.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세 가족들은 거기다가 또 제2, 제3의 방황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지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메시지를 누가로부터 특별하게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많이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은 그건 껍데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거 데오빌로에게 보낼 때 데오빌로 속에는 가장 진실한 부분을 다 호소한 겁니다. 거기에 데오빌로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다. 나는 혹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도우겠다. 이단 아닙니까? 난 혹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이단으로 되어 있는 예수교, 예수 믿는 당신들을 도우겠다.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는 큰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데오빌로 감동받은 건 아닙니다. 누가는 그저 의사에 불과합니다. 의사는 많이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까? 요한 3서 1장 2장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16장 23절에 보면 나중에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얻은 부분에 답을 얻는 거 하니까 메시지에 답을 얻은 건 아닙니다. 메시지는 이미 된 거고요.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생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진실한 답을 얻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새가족과 일꾼들에게는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빌레몬 1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도둑놈입니다. 이 사람은 노예였고 도둑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소에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단순한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복음 들으면서 이 사람이 가장 진실한 자기를 발견하게 됐어요. 나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답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도자 가운데 큰 인물 된 사람들이 거의 이런 답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은 자살하려고 하다가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 하나예요. 자기의 가장 진실한 부분을 해놓고 봤다. 내가 바로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이러니까 큰 전도자로 바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화에도 필요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요, 우리 집 이렇게 운동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우리 집 운동장 옆에는 우리 집 담을 넘으면 이 물탱크가 있고 그래요. 여기에 지금 운동장에 모든 불량배가 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도 이것들은 뭐 지금 할 일이 없으니까 밤새도록 떠들고 먹고 싸우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지. 그 이놈들이 뭐 낮에는 있는데 우리 집 담 넘어 우리 집 그 물 퍼 그거다 머리도 감고 막. 근데 이것들이 이제 하도 불량배들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왜냐면 혹시 뭐 말하면 또 뭐 복잡하니까 참는 거지. 참아도 말을 하지 않는단 말. 그래서 내가 가만히 봤어요. 뭐 옛날 같으면 나가 싸움이나 하지만 또 그럴 수도 없고 내가 가만히 보고. 그 중에서요, 내가 어떤 제일 두목 역할을 하는 놈이 아니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두목 역할을 하는 놈이 있는데 걔를 내가 부른 거예요. 비행기 이제 내가 오라니까 와가지고 내가 식사를 했어요. 이게요, 장로 아들이요. 글쎄야, 너는 머리도 좋고 너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네가 이런 짓을 하냐? 너는 이럴 놈이 아니지 않냐? 이게 아버지가 장로 아니냐? 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 중에 말하자면은 걔를 치켜 올린 게 아닙니다. 지금 치켜 올린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아이에게 가장 진실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자기가 진실을 되고자 하는 부분을요. 근데 이게요, 딱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뭐 100가지 말이 필요 없잖아요. 얘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 두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요, 동네 아이들을 밤에 다 조용히 뭐 안 오게 안 오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집에 그 담에서 머리도 안 감고 다. 근데 얘가요 교회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이게 한미 진실한 이게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생애 가장 좋은 시간이 되도록 세신자에게 축복을 해야 됩니다. 당신 생애 가장 좋은 시간, 이게 새신자를 만났을 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에 실패하면 그 다음 메시지는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맞는 복음인데도 이 사람에게 진실치를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교회지만은 이 사람에게 진실치를 안 했어요.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평생 동안 거짓말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실한 얘기를 듣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진실한 이게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시간이 되죠. 세 가족에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된 모세에게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저는 세 가족 만나면 꼭 얘기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귀중한 사명을 주셨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7,000명 제자 얘기를 끄집어내셨는데 바로 당신에게. 어떤 사람은요, 그 제가 이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홍보 아나운서는요, 제게 성경 공부라고 학습 세례를 받았어요. 여자 아나운서인데요. 아주 그 강의 중에요. 너무나 많이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복음 속에서요. 그냥. 어떤 부산의 유명한 재벌 부인 한 명은 그 제 아버지 다락방을 계속 팀을 이루고 했는데 성경 공부하는 중에요. 기도 제목 바꿨어요. 성경 공부할 때마다 우는 거예요. 그냥. 아주 인텔인데 그 이 사람이 뭐냐 쉽게 말하면 자기 삶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 지금은 완전히 정리하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따고 있죠. 이 가장 좋은 시간이 되죠. 세 가족이 여러분의 교회로 왔다. 여러분을 만났다. 가장 좋은 시간이 시작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답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많은 상처를 갖고 사실 교회 오고도 말을 안 해도 바로 세 가족 당신에게 이 축복이기를 바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이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에게 난 답입니다. 이렇게 딱 되어질 때요. 세 가족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족 부의 메신저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교회 교회자도 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담임 목사님이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세 가족에 대해서는 뭔가가 좀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좀 이렇게 세 가족 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성경도 좀 읽지만 성경 10장 읽는 것도 5장만 읽고 5시간을 뭐 하느냐 좀 시도 좀 읽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좀 사람이 뭡니까 좀 인생에 좀 대화도 좀 되고 좀 수필지도 좀 읽고 이게 사람이 좀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지금요 표시 안 나게 상처를 딱 묻어가지고 지금 옵니다. 누가 내 상처 있으면 끄집어 냅니까? 깊이 보물도 아닌 거를 간직해가지고 이래가 옵니다. 언제 뜰펴버리냐? 여러분하고 진실한 대화 되는 순간에 뜰펴버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어떻게 해서 다리가 안 나아진다니까 이 다리가 안 나아진 거예요. 이게 세 가족의 살리는 중의 열쇠.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 세 가족 분야 같은 부분은 옛날에 제가 부교결선 제가 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클리정이 도무지 못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각 교회에서요 부교육자나 여러분이 하시면 더 좋고요. 세가족부를 직접 하세요. 안 그러면은 세가족부 여러분이 정말 저 사람은 친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인본주의거든요. 또 좀 뭐 앞으로 뭐 내하고 막 그런 사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세가족 중요한 사람이라는 판인데 좀 뭔가가요. 사람 사리도 알고 좀 인생도 좀 알고 남의 속도 좀 알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을 세가족 세야 복음을 말해도 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세 가족부에서 다 무너진다니까 전 세계교회가 지금 목사님들 보세요. 막 동기가 가득 차는데 어떻게 진실이 통합니까? 세 가족은 그래 오는 게 아닙니다.
막 교회 부흥 뭐 3천 명 돌파에 붙이는데 새가족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묻은 상태로 혹시나 여기 오면 이 문제 해결될까 하고 오는데 3천 명 돌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요. 그리고 그런 걸 자꾸 맨날 부르짖으니 기도 제목도 안 맞아요 자기들하고는. 자기는 뭔가가 숨기던 상처 10년 20년 숨긴 상처 이걸 누가 해결해 줄 것이냐 말이에요. 말은 못하고 아무 보물도 아닌 쓰레기 같은 거를 깊이 간직해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 따 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건데 알고 보면요. 그래서 이 새가족부 이건 진짜 잘해야 됩니다. 새가족부 이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 듣지 않기로 하는데 그건 아주 가짜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그건 가짜예요. 아, 이분이 교회 다니다 간다. 그래가지고도 복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큰일을 못합니다. 우리 사장님이 예수민 사람이라 나 교회 가서 가준다. 갔다가 아, 복음 깨달았단 말이야. 나쁠 건 없지. 그러나 그건 큰일을 못해요. 제대로 일을 하려면요. 여기에 답당하게 하십니다. 그렇다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실수가 나와도요. 괜찮다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좀 자기가 섭섭하게 해줘도요. 괜찮다 하십니다. 제게 상의 답이 딱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요. 일하면 삐지고 잘하면 삐지고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2강입니다. 새가족들하고 하세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만났거든 사람들은 정말 진실한 대화를 하지 못하여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정말로 진실한 자기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여 사실상은 안 되고 있다. 그러나 정말 자기를 진실하게 밝히는 사람들은 성공했다. 당 인생의 가장 축복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말해도요. 이게 벌써 딱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방황하는 사람들이나 피곤한 정치가들 많이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 있는 경제인들도 많습니다. 은퇴한 사람들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는가?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한때 성공했지만은 지금 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사람도 많고요. 이 땅에는 이미 실패해져 있는 사람, 포기한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재미나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한쪽 구석에 진실한 시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이런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게 교회 총동원들 그 전 말이 5천 명 동원하는데 막 뛰는데 지역나라 뛰면서 내가 지금 뭐하는가? 뛰면서 그랬대요. 막 다니다가 나 지금 뭐하고 다니냐? 이러면 이게 어떻게 인생이 되겠나가 말이요. 나는 누구인가? 혹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가? 하나씩 하나씩 건드려갈 필요 있습니다. 막 공격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굉장히 뭐랍니까 좀 감동적으로 부드럽게 하세요. 다락방 특징이 여러분들이 좀 독한데 부드럽게 하세요. 짧은 시간에 메시지를 강하게 하고 이런 사람 살리려고 하니까 제가 독하게 말하지 제가 막상 신방각을 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합니다. 용기 집사 너란 거랍니까? 목사님 몇 명 모아놨는 메시지 그것도 제일 어려운 사람 굉장히 조용히 합니다. 길게도 안 합니다. 뭐 때문에 남의 집에 시간 빼가면 침티 내가면 잔소리 할 겁니까? 간단하게 딱 마음이 남는 말 조용하게 이 신사 왔을 때요 조용하게 하세요.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혹시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가? 나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고 나는 진실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이중적인 삶을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게 다 그럴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거의 일본에 해당될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종교에 빠져가지고 기쁨도 가끔 있었지만 지금 결국은 고난 중에 빠지지 않은가. 나는 무속, 미신, 점술 이런 데 빠져서 내 생을 살고 오지 않았는가.
도대체 점쟁이가 누군데 여기다가 내 인생을 맡겨 살아오지 않았는가? 이게 지금 점검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교재석에서 앞으로 교재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는 우상, 제사, 굿 이런 데 빠져서 수백만 원짜리 굿을 1년에 몇 번씩 하면서 살아왔으나 지금 이게 실패하지 않았는가 말이야. 나는 지금까지 이 나이 되도록 의식주 문제로 무엇을 먹고 입고 어디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로 매일 고난당하다가 얻은 것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가게 됐다. 성공이 뭔지도 모르지만 나는 성공을 향해서 마사 좀 몸부림을 치다가 성공도 못하고 지금까지 왔는 거야. 나는 어릴 때부터 돈, 이 돈, 돈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돈도 벌지도 못하고 또 벌어본 들 돈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지요. 나는 지금까지 어릴 때 배운 대로 그냥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뭔가요? 답을 줘야 되고 진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다 행복하고 있었겠지만 진정한 행복은 뭐며 왜 나에게 이렇게 행복이 이게 없었는가? 거의 다 걸려드는 문제입니다만은 나는 나와 내 가정에 영적인 문제로 사람 앞에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나는 질병으로 늘 이렇게 어렵게 살아오다가 더 심각한 12 문제로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나는 누구인가? 아, 나 이런 문제 아무것도 없고 행복합니다. 그거 없습니다. 그건 절대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내 옆에는 뭐가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까 원치 않았지만은 재앙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나의 지금 운명인 줄 알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게 됐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포기하고 내 삶은 점점점 타락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내가 우리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가 말이야. 이 세 가족과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집에 보내버리면 갈등만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방법대로 한 가지 갈 때는 한 가마다 답을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저는 강의니까 이렇게 하지만요. 한 가를 얘기하고 바로 답 줘버리고요. 다음 주간에 오면 요거 얘기하고 또 답 줘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그날 밤에 같이 하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답 줘버리고. 그래야만 생기가 납니다. 이제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씩 하죠. 그러니까 다락방 메시지 특징이 특징이 성경에서 성경의 메시지 특징이요. 모든 부분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답은 한참이다 나중에 주는 게 아니고 도가 터졌을 때 주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3강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을까요? 예, 세 가족들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세 가족 중에는 교회 다니다 온 사람도 많습니다. 더 그래도 세 가족입니다. 복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되고 물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뭐 직분까지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는 게 좋습니다. 인간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 오기 시작했죠.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인간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지한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에 이미 처음 것을 얘기했습니다. 처음 것 얘기했어요.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부터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은 모르고 우상숭배 해왔지만 에베소 2장 2절에 그게 바로 이 사단의 종으로 사는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조금 이제 후회하더라도 건드려줘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문제가 창세기 3장에 드러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을 설명을 조금 더 최신자이기 때문에 알기 쉽게 잘해주면 좋습니다. 창세기 6장에 이미 네피림 시대가 와서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회도 국가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답을 얻지 못하고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닌 피조물에게 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우상숭배지만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고 만물을 다스리게 돼 있는데 섬겨야 될 하나님은 안 섬기고 다스려야 될 만물을 섬기게 됐으니 이 거꾸로 된 거란 말이요. 여기서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단의 장난이기 때문에 인간은 점점점 이렇게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은 온 문화와 가정과 장악에서 당신이 바로 제사를 안 지내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을 만큼 이 귀신은 인간 문화를 장악해버립니다. 이렇게 말 딱 해주면 이 사람이 가정에서 다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뭣도 모르고 사도행전 13장에 무당,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점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우상, 부적, 미신 이런 데로 빠져 죽게 된 것이에요. 저는 잘 아는 부분이니까요. 드디어 인간은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인 병이 와서 병원 신세를 지어야 되고 마태복음 8장 1절에 17절에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불치병이 생기기도 하고 마가복음 9장 20절 23절에 보니까 이 귀신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요거는 강조해 줘야 되는 부분이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당신은 몇 가지 상태가 온다. 그게 불신자 상태에서 가집니다. 바로 불신자 상태에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새신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문을 진실하게 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쭉 좀 흘러오는 게 좋습니다. 새 가족들하고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지한 사람은 왕이든 군인이든 상관없이 이 부분에 무지하면 학자든 경찰이든 관계없이 몇 가지 상태가 오게 됩니다. 그는 그 정도의 이상 벌써 인정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숨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방법이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5절 귀신을 직접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통해서 섬기게 되는 거죠. 자, 보통 문제가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할 때는 괜찮은데 지나고 나면 자꾸만 마음이 편치 않단 말이에요. 마음과 정신적인 고통이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참는 게 한계가 있을 정도로 육신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치병도 오고 그렇겠죠. 알고 봤더니 당신 삶이 지옥의 삶이요. 왜냐? 가야 될 배경이 거기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분명히 있는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저주는 여러분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진자 상태를 바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1과 2과를 거쳐서 나오는 것이 훨씬 영향이 간다. 그래서 세가족만의 공부를 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가족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재로 사용하셔도 좋을 겁니다. 그러면 근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근본 이유가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근본은 창세기 3장이죠. 이게 가정으로 6장으로 11장 국가 사회로 번졌기 때문에 이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을 나누든지 세 번을 나누든지 이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매일 하든지 그거는 한 열 번을 해도 됩니다. 따라와서 해도 좋고 좋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계시냐 이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제 이까지 메시지 왔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면 돼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죄와 저주 꼭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그래서도 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나고 나 여러분 추구받은 걸 알게 돼요. 복음을 잘 모른다.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나중에 지나고 난 뒤에는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죄와 저주, 지옥의 권세, 사단의 세력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답이 나가져야 돼요. 다짜고짜 영접시킨다고 막 협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 세신자 부르 내보내면 큰일 나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목사님 세신자 부르 그럴 때 막 다짜고짜 무조건 막 성질을 좀 사이코 기지는 사람 절대 세신자 내보내면 안 돼요. 좀 세신자 아주 여유 있게요. 정말로 진실하게. 그러면 좀 생각도 하지 이런 사람 내보내지. 마다 이상 내보내가지고 이게 지금 다 망치는 겁니다. 한국 세계 교회를 지금. 그러니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밖에 나가 전도지 한 만장 돌리면 한두 명 교회 올까 말까입니다. 자기 발로 교회 왔다. 이건요 기적 중의 기적이요. 자 이런 사람을 붙잡고 제대로 메시지 주면요 왜 새가족이 안 오냐 제대로 메시지 안 나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와요. 소문도 안 합니다. 이게 벌써 제대로 메시지가 이 사람 치유가 되지면요 벌써 압니다. 하나도 들어야지 이래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 되지면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 지옥 사단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했어요. 하나님을 인간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게 아니고 죄와 저주, 지옥의 근세, 사단의 근세를 멸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게 아주 포인트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아침에 우리 이 주인교회 조대경 집사님하고 같이 몇 명 식사를 좀 했는데 아침에 그랬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 없는 사람이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이 안 돼버린 거예요. 복음이 있습니다. 뭐 잘 안 됩니다. 워낙 체질이 있으니까요. 복음인데 뭐 잘 안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너무나 잘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엄청납니다. 이걸 하나님은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어지간하면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있는 이유가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성공할 거기 때문에 내가 존중하고 있어요. 할 수 없이 내가. 다 성공합니다. 틀림없이. 지금 잘 안 되죠. 그건 여러분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조금 있으면 돼요. 여러분 체질이 워낙 그래가지고 안 되는데 조금 있으면 됩니다. 미국도 가보니까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 세계 돌아보면 안 돼요. 이 체질이. 근데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 안 되는 것들을 뭉치갖고도 되도록 해요.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난 복음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답이 이제 딱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를 보내기로 작정한 이래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다.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분이 예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대짜고짜 껍데기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네. 못 알아들어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냐.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그 말 알아듣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쭉 나오다가 첫날 보세요. 이 자기를 다 드러내기 만들어버려요. 일본말로 담아내기라고 하죠. 우리 한국말 합니까? 그거 벗기네. 사살 벗기네. 이제 쉽게 말하면 벗기내는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만이 문둥병 고치면 옷 벗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지금 옷 벗기듯이요. 벗겨내는 거 이렇게 하나씩 하죠. 이거는 안 고쳐도 괜찮습니다. 마음 앞에 진실한 하나만요. 그렇게 이거 나가면 정말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실제로 나는 뭔가를 지금 포기하고 있단 말이야. 안 되는 줄 알고. 그러면 그래 끝나면 좋지만 지금 불신자들이나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그냥 있으면 그대로 끝나면 좋지만 그게 아니다는 사실이요. 이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상태에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그 당신 가족을 건지시려고 지혜와 지옥 사단의 것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보내셔도 되는데 예언하기 시작했고 이 예언의 그림자만 믿는데도 성취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구약. 이미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지를 주셨고 무지하여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메시지를 주셨고 또 알지 못하여 포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대로 처녀가 잉태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라고 미리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성취시키셨다. 마태복음 1장 19절 20절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보라 천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라는 말씀이 성취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만 고백하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하는 그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아무 어려운 게 없습니다. 로마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새신자에게 굉장한 지금 뭐랍니까? 본론을 드리는 걸 알면 돼요. 굉장히 성경 구절을 잘 얘기해야 됩니다. 군 설명도 붙일 필요 없어요. 이때는 상대방이 메시지 알아들었는데 잡소리를 하려고 그때부터는 메시지만 바로 꽂아놔야 돼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말씀 알아듣기 시작했다. 그때는 말씀만 집어넣으면 돼요. 잡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잡소리 하면 잡소리 상상하다가 놓쳐버려요. 메시지만 딱 지금 하나님 말씀만. 이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것이 확실한 거 아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냐하면 당신 목숨 100개를 팔고 당신 재산을 다 팔아도 이 구원은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이제는 여러분들은 절대 못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이제 당신 예수 믿는 당신은 망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네 속에 성령을 보내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게 불신자 이제부터 여기서 강조해 줄 게 뭐냐 이건 잡소리 조금 해줘야 돼. 지금부터 절대 이제는 구달 필요도 없고 귀신 두랄 필요가 없다. 끝나버렸습니다. 어째서 말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킵니다. 3.1절 특사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죄인들을 내보내라, 누구누구는 보내라 하면 끝입니다. 그건 법이요.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의 권위의 법이요. 에이, 그래, 저런 사람을 내보내. 그거는 대통령 마음대로요. 대통령이 불법 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법을 가지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보고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감옥소에 있는 사람 불러내가는 집에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어요. 그건 법이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이 그래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고 안 되고 하나, 하나님이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법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해방이 뭐냐? 물어보세요. 해방이 뭐냐? 해방이 뭐야? 해방이지. 해방을 강조하잖아. 해방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여기 이제 앉아있는 새신자는 이제 이때부터 고민이 생기납니다. 들으면서요, 기쁘면서 고민이 생기나요? 뭔 고민인 줄 압니까? 기쁘면서 고민이 생기나요? 말을 하지 않는데 뭐냐?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제 자녀가 되는 것한 말이 이제 믿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저 직장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그 마시던 술 그거 어떡하냐? 그 맛이 괜찮은데 그거 저 가지고 어떤 법관 내가 고백했어요. 40년간 피운 담배 이거 어떡합니까? 이 고민이다. 이때 얘기해 주세요. 이때. 그거는 그 다음 얘기. 에, 거기에 대한 얘기들은 다음에 확립 단계가서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일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랑의 이 성취 사건이었다. 이럴 때는요, 십자가에 관한 간증도 조금 하고 찬송도 한 곡 정도 같이 부르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때 들은 찬송은 이제 이 사람은 평생 잊지 않은 주제곡이 되는 겁니다. 이때 또 이상한 걸 부르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게 또요, 찬송은 안 좋은 걸로 남습니다. 이 사람 지금 정서가 뭡니까? 이제 마음은 다 이러고, 아, 이제 내 하나님의 자녀. 내가 몰랐는데 예수 믿는 건 이런 거구나. 이야, 참 예수 믿는 이건 너무나 큰 복이구나. 바로 내가 그 아무도 대학에서도 직장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중요한 문제 해결되기 시작하구나. 그럼 그게 맞는 찬송을 또 쫙 불러야 이게 남지. 이게 막 이상한 상황, 막 이게 뭐, 부르면 이거 뭐 이제, 뭐 십자가 나온다 해서 막 십자가 군병 달아 주인 이런 거 하면요. 안 맞아요. 뭔가가 이제는 다. 차라리 나 같은 지인사이신 주님하고 거버리기 나아요. 조금 기억해. 그러다 또 너무 정성스러운 골라가 철학이 됐다 하는 걸 십자, 뭐,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말고, 이제 뭔가가 이 사람이요, 전도도 될 수 있고, 계속 누리도 되는 중요한 찬송을 골라가서 앞으로, 요럴 때. 이제 다이얼리프 이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제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얼마나 이 주부분이 있는지 모르죠. 오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주신 그분 누구신가? 특히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허감 근세를 멸하신 그분은 누구신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런 이 중간의 결론이지요. 이제 6가부터는 다른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6가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 인정하고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는 이 구원에 관한 아주 깊은 부분들을 아주 진실하게 다룬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한 다섯 분 정도만 진실한 얘기 했다 생각 바뀝니다.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진실한 얘기를 다섯 번만 했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전반부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 그분은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만일 석가가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일했던 분은 석가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대. 세 가지 일을요.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될 수 있으면 간단하면서도 기억이 남도록 해주세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에서 3장 8절. 절대 당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여기서 주의사항 한 가지는 꼭 줘야 됩니다. 어디에 환상이나 어디 가서 공들이거나 하다가 뭘 봤다. 그건 아예 그건 전부 귀신 역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내셨어요. 지금부터 이제 그 길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잘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은 죄와 저주, 과거, 현재, 미래 끝까지 십자에 못 박아버렸어요.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인류에게 혼란을 주고 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니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돼요. 그냥 단어, 신학자들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거지요.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제사장이 아니고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참 제사장. 선지자로 온 것이 아닙니다. 참 선지자로. 예수님은 시작의 왕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무를 합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훌륭함을 어떤 얘기 잘했나 불교는 나쁘다 뭐 이미 말할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리스도란 유일한 증거가 하나 있다. 성경에 예언됐는데 수십 분 예언됐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혼란 올 수 있어 누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면 일반 사람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사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시느니라. 믿기만 하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에베소 2장 3절 5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아주 생명으로 옮겨버리신 것이고요. 에베소 2장 6절에는 천국 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에베소 2장 7절에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 예수님께서 뭐 병자도 고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적도 베푸시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입니다. 중간쯤 가가지고 하든지 이 부분 하든지 이제 이때는 한번 영접 기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건 재영접이 아닙니다. 영접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쯤 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면 찬송이지 그런 정도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신자를 하고 인생에 가장 진실한 시간으로 가요. 이거 어디 가서 말은 못하지만 자기의 답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새 가족을 살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새 가족에 대한 확립입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단 부탁 하나 드릴 것은 다 할 수 없지만 약간 실천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실천도 안 하면서 자꾸 들으면요 이 소화불량이 돼가지고 곤란해지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장 귀중한 날이 되게 하시며 전도 제자와 새신자라는 새로운 축복으로 도전하는 귀중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